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니 멀티밴드 컴프레서, 그죠? TC 일렉트로닉의 하이퍼 그라비티 미니 컴프레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있어요. 뭐냐면은 이 뭐랄까, 그 브랜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굉장히 저가의 컴팩트한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 로 나오는 컴프레서들 말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퀄리티도 인정을 받고 브랜드 네임 밸류도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가격도 생각보다는 비싼, 하지만 사이즈는 굉장히 컴팩트한 컴프레서가 몇 종이 나왔죠. 그렇죠. 나와 있었고, 실제로 이 TC 일렉트로닉에서는 이 하이퍼 그라비티가 원래는 일반적인 TC 사이즈, 그죠? TC 페달의 사이즈로 제작이 됐었는데 이 미니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 하이퍼그라비티 미니 컴프레서는 페달보드에서 연주자의 톤을 굿에서 그레이트로 만들어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다 라고 하네요. 이 작고 아름다운 페달은 최첨단 기술의 멀티밴드 컴프레서, 쿨 빈티지 컴프레서, 끊임없는 컴프레서 조합이라는 세 가지 놀라운 컴프레션 모드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이퍼그라비티 미니의 진보된 멀티밴드 다이나믹 알고리즘은 TC 일렉트로닉의 전설 시스템 6000에서 사용되는 MD3 컴프레션 기술과 동일하다라고 하네요. 그러한 우수한 기술의 엔진은 고, 중, 저역에 완벽하게 맞춤형 컴프레션을 제공하여 표준 단일 대역 컴프레서보다 훨씬 투명하고 음악적인 컴프레션을 제공을 합니다. 컴프레서 페달이 어떻게 보면은 숙제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투명하고 음악적인 컴프레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다른 TC 일렉트로닉의 페달들과 마찬가지로 하이퍼그라비티 미니 컴프레서도 톤프린트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톤프린트 에디터에서 조정 가능한 수많은 파라미터를 불러와 연주자가 좋아하는 컴프레션 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컴프레션 톤을 빔으로 페달에 전송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 스탠드 언론으로 이펙터만 가지고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그 이후에 앱을 이용을 해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톤을 기타를 연결해서 빔으로 쏴서 사운드도 몇 가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서스틴 신호에 적용되는 컴프레서 양을 조절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스레시홀드 값을 낮추어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힌다고 하네요. 어택 풀 컴프레션을 얼마나 빨리 적용할지 결정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택 타임을 길게 하여 더 느리게 컴프레션을 시작을 합니다. 레벨 전반적인 시그널의 레벨을 조절을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을 컴프 양을 한번 좀 줄여볼게요. 네. 다양한 컴프레서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전에 다뤄봤던 본다이의 2016 같이 굉장히 내추럴한 컴프레서라든지, 아니면은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에고 약간 컴프. 에고 같은 경우는 약간 나 컴프야 존재감이 있는 느낌의 컴프를 제공하는데, 이 이펙터를 옆에 두고 사운드를 들으면서 제가 뭐 이렇게 감동이라든지 감흥이라든지 감정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컴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자기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컴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 상태에서 어택을 좀 네.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 세팅 좋네요. 얼마나 멀리 왔는지 한번 꺼보겠습니다. 꺼보겠습니다. 여기서 키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딱밤을 계속 맞고 있는 딱밤을 계속 맞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컴프레서 사운드를 많이 듣게 된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 분야도 그리고 아니었고. 사실 형님이 하시는 장르에서 굳이 필요 없는 그쵸, 그쵸, 그쵸. 페달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매력을 느껴가고, 정말 컴프를 하나를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다양한,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드리자면, 다양한 컴프가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컴프가 아닐까. 왜냐면 사이즈도 굉장히 그죠? 컴팩트하고, 그리고 부담 없이 굉장히 쉽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컴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사운드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네. 이게 좀 오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 눌려버렸죠? 그죠? 어떻게 갔죠? 기타가 소리가 튀어나오고 싶은데 컴프 계속 그래, 나오지 누르고 있잖아. 나오지 말라고. 마라 그러면 이러면서. 좀 풀어줘야죠, 우리가 네. 또. 여기서 끄면은요. 이만큼 멀리 온 거예요. 지금 키면은 그렇습니다. 키는 순간 요런 그죠, 그죠. 딱 친, 계속 딱 봐봐. 아주 조합이 좋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톤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자, 존 페트루치가 만든 아, 그래요? 컴프요. 트랜스 컴프라는 컴프인데요. 여기 빔투 페달을 누르시고 픽업에다가 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빔! 네,
인식이 됐습니다. If your pedal flashed like this, beaming was a success.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존 페트루치가 받았으니까 이거 해봐야죠. 하이 살아있는 거 그렇죠. 자, 한 가지 정도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누가 좋을라나. 또 누가 있나요? 이렇게 할게요. 자니 A의 애리조나 선라이즈 컴프라는 컴프입니다. 이거를 역시나 빔을 쏴주세요. 자니 A 되게 저기 상남자 아저씨처럼 생겼네요. 네. 네. 또 석세스가 됐다네요. 이거는 좀 그죠? 톤이 떨어지네요. 이건 이분은 좀 약간 좀 자연스럽게 쓰시나 봐요. 엄청 자연스럽는데? 아까처럼 날선 소리가 그쵸? 안 나죠. 왜냐 아까 이거 지금 아까 똑같이 쳐볼게요. 네. 제가 아까 그 소리가 안 나요. 지금 아까 완전 사 아까는 땡땡 그쵸? 벌었잖아요. 아까는 정말 아 역시 이게 존 페트루치 사운드구나 이 팬더로 쳐도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 보면 그리고 이분 지금 사진 보니까 기타도 험버커 타입의 기타를 쓰세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험버커에다가 할로우 바디. 네, 할로우 바디. 예, 그러니까 스타일이요. 아무래도 이제 험버커 픽업이 어찌 됐던 간에 고출력 픽업이고 하다 보니까 고기에 맞게끔 좀 이제 부드럽게 멜로하게 잡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존 페트루치도 험버커 아닌가? 그쵸? 맞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굉장히 TC다운 제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하이퍼그라비티 미니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역시 백전노장이다 이렇게 드릴게요. 요즘 사실 신흥 세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뉴비들, 그러니까 네? 뭐 뉴비라고 말하면 좀 약간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여튼 뉴비도 굉장히 오래된 이제 말이죠. 그렇죠. 여튼 신흥 세력들이 되게 많고 요즘 그런 초신성처럼 떠오르는 회사들이 참 많았었는데. TC 엘렉트로닉의 회사가 출범하고 정말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사실 좀 이 동생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어가지고 많이 두들겨 맞는 듯한 물론 이제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뭐 홀 오브 페임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있죠. 또 이제 좋은 페달들이 많지만 그래도 막 쫓아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어서 사실 요즘 TC 일렉트로닉 페달들 그렇게 딱히 예전만큼 주목받는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펙터 시장으로 봐도. 근데 이제 오늘 이 컴프레서를 쓰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기대를 안 했고요. 뭐 그랬었는데 아 정말 TC 일렉트로닉 정말 백전노장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TC에서 제공한 문구를 인용해서
도둑질에서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드리고 싶어요. 이 다양한 컴프를 만나면서 감동을 받았던 순간도 있고 독특하다, 실망을 했던 순간, 여러 가지 순간이 존재했지만 저는 오늘 굉장히 평온하게 리뷰를 진행을 했던 이유가 이것이 진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컴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모나지 않고 이상적인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한 컴프를 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손쉽게 자신의 톤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TC 일렉트로닉 이 그래비티 컴프는 저희 버즈비에서는 그냥 표준 컴프레서로 그렇죠.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포지션을 정하자면 그냥 딱 정중앙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정말 사운드를 가지고 이걸 앞으로 기준으로 잡고 컴프레서를 정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허들이 너무 높은가? 퀄리티가 좀 좋은 페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앞으로 평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에도 다른 TC 일렉트로닉의 제품들을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